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레오파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오늘 썬글로우입니다. 짜잔, 우리 썬글로우 친구를 오늘 짝짓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잘생긴 친구는요, 바로 수컷인데요, 블러드 크로스 썬글로우라고 해서 불크썬입니다. 자, 수컷은요, 여기 쪽을 잘 보면 수컷은 남자의 상징이죠. 네, 조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생식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바로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 굉장히 잘생기고, 오, 카리스마 있게 상남자처럼 생겼네요. 오, 여기 뒤에 윗집 아가씨가 우리 상남자 멋있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자, 오, 아가씨 이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자, 하지만 오늘 이 친구는 아니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 어여쁜 아가씨. 이 어여쁜 아가씨가 우리 불크썬의 오늘 불크썬의 아내가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수컷을 여기다가 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와, 얘 왜 이렇게 귀엽지? 자,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얘가? 이 수컷을 넣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컷은 보통 여기다가 넣기 전에 암컷이 배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배란이 왔으면은 배에 약간 붉은 색깔, 동그라미, 약간 알 같은 게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 수컷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있어. 자,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닫아줄게요. 저기 보면은 불크썬이 수컷이 바로 반응을 보이죠. 자, 우선은 교미의 행동을 하기 전에 살짝 물어 제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용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충류들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썬글로우들 엄마 아빠였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짝 지켜볼게요. 우선 좌측에 있는 게 수컷인데 암컷에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 말은 난 널 제압하겠어 라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죠. 지금 윗집 아가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컷의 냄새를 맡고 지금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 제가 수컷을 많이 안 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도 결혼을 시켜놨어요. 제가 합방을 해놨는데 사실 이 친구들도 합방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슈아텐발디예요. 슈아텐발디. 여기 큰 친구가 수컷이고요, 여기 작은 친구가 암컷이에요. 제가 합방을 한지 조금 됐기 때문에 짝짓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 수컷이 오오오. 자, 살짝 깨물고 있어요. 근데 암컷이 반응을 안 하는 거 봐서는 오, 꼬리를 들어줍니다. 오 암컷이 꼬리를 들어주고 오 이거 뭐죠? 자, 느낌 좋아요. 자, 암컷이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꼬리를 살짝 들어준 거 보셨죠? 오, 설마 이대로 성공하나요? 오, 수컷이 오, 또 물었어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살살 물고 있는데 오,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솔직히 맨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란 시기가 오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1년에 봄, 가을쯤에 배란이 오는데 그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와, 짝짓기 합니다. 오, 줌! 이때 필요한 건 뭐? 줌입니다. 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짝짓기가 어느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짝짓기. 오오. 이게 바로 파충류의 짝짓기입니다. 레오파드 개코. 이 친구들은 거대한 역사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 우후! 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아, 끝났나 봐요. 와, 끝났어요, 끝났어. 자, 이렇게 한번 짝짓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 레오파드 개코는 알을 한 달에 두 번씩 낳았는데, 짝짓기 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알을 두 개씩, 4차에서 많게는 7차 산란까지 합니다. 더 산란하기도 하고 더 적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마리 암컷으로 알을 10개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썬글로우나 뭐 셔텐발리 등등 해서 많이 산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수컷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으로 브리딩 그룹을 짜서 수컷 한 마리, 암컷 세 마리 이런 식으로 산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아텐발디나 썬글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이엘로도 있고요. 자, 이 친구도 슈아텐발디인데 제가 며칠 전에 산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알도 있고요. 자, 여기엔 뭐가 있었지? 아, 방금 수컷이 있었던 자리고 합방을 했던 우리 슈아텐발디 수컷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진짜 이쁘죠? 네.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산란을 짝짓기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